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베개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SNS에 신랑 코골이까지 고쳐주었다는 베개 광고를 보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그 베개가 바로 수면 공감 우유베개입니다. 우유베개 이름만 들어도 왠지 이 베개를 베고 자면 잠이 솔솔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주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머리가 땅에 닿으면 잘 자는 그런 체질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갱년기 증상으로 잠을 잘 못 자고 밤새 뒤척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남편 코 고는 소리도 들리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잠을 못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베개를 사용하신 분들이 목이 편해 꿀잠 잔다면서 심지어 코 고는 남편의 코골이까지 고쳐주었다는 광고를 보고 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면 공감 홈페이지에서 원 플러스 원 세트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베개 세트가 도착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베개 하나씩 부직포에 쌓여져 왔더라고요. 주황색 부직포 백에 있는 거는 우유베개 스탠다드 핏, 저희 남편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오늘부터 푹 자게 해드릴게요. 이 문구만 봐도 왠지 이 베개를 베면 정말 잠을 잘 잘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들잖아요. 부직포를 열어보면 비닐에 쌓여져 있고요. 우유베개 스탠다드 핏 베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유베개 플러스는 저를 위한 베개이거든요. 이것도 부직포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비닐에 쌓여져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깨가 뭉치고 덩치가 있는 남편은 우유베개 스탠다드 핏, 체구가 작고 경추 베개가 처음인 저 같은 아내분들은 우유베개 플러스 세트를 추천하고 있어서 이렇게 구매해 보았습니다. 수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베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면증에다가 코골이까지 고쳐준다고 하니까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때가 때이니 만큼 베개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수면 공감에서 주장하는 우유베개 장점을 우선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유베개의 큰 장점은 라텍스를 50만 개로 조각낸 라텍스 프레이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프레이크? 컨플레이크? 컨플레이크는 들어봤어도 라텍스 프레이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프레이크 칩으로 인해서 수면 중에 뒤척임으로 발생하는 움직임 하나하나 모두 흡수하여서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탄성의 적정 경도로 경추를 지지해서 어떠한 수면 자세에도 편안한 각도가 되어서 목의 피로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 우유베개 스탠다드 핏이 우유베개 플러스보다 살짝 큽니다. 이 우유베개 세트 1 플러스 1에서 공식몰에서 할인받아서 두 개에 134,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사실 베개치고 조금 비쌌지만 푹 잘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샀거든요. 그런데 기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별점이 낮은 리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푹신하지 않고 딱딱하다라고 하셨어요. 저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보기에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푹신할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딱딱한 촉감이에요. 솜 베개하고 일반 라텍스보다는 좀 더 딱딱한 느낌입니다. 베개 높이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높이가 낮아서 불편하시다고 하는 분들은 별점을 낮게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2주 동안은 고무 냄새인지 하여튼 베개에 쎄 냄새가 나요. 결정적으로 이 베개를 베고 잠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의 코골이는 계속 데워졌답니다. 어제 녹음한 건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 저희 남편은 베개 유목민이었어요. 베개에 민감하게 반응한 편이어서 이것저것 유행하는 베개를 많이 사주었죠. 이 베개를 베고 나서 목이 아프다든가 어깨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없는 걸로 봐서는 까탈스러운 베개 유목민인 저희 남편한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라면 인테리어 측면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은 수면 공간 공식몰에서 베개 커버랑 같이 구매하려고 하였는데 저희 친구에 맞는 하얀색 커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기존의 50x70 베개 커버를 사용해 보았는데 스탠다드 핏과 플러스 베개가 다 잘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베개 커버는 별도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유 베개를 사용한 지 2주가 지났거든요. 처음에는 이 베개가 기존에 제가 뱉던 손 베개보다는 딱딱하게 느껴져서 처음에는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잘 쓰고는 있습니다. 남편인 곰돌이도 불만 없이 여전히 코 골며 잘 자고 있고요. 베개를 바꾸시거나 또는 나에게 맞는 베개를 찾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고려해 보심도 괜찮을 것 같지만 처음 2주 동안은 베개에서 냄새나는 거 감안하시고 높은 베개를 좋아하시거나 푹신한 베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수면 공감은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니 방문 체험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베개여서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베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특히 수면 자세를 잘 파악하여서 베개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이!